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는 신라시대 화랑이 잘 어울릴 것 같은 화려한 스타라는 주제로 진행한 투표 결과에서 V가 압도적인 8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정말 V를 위한 투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V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V를 위한 투표가 다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요. 당연히 84%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서 B는 화랑이라는 드라마에서 한성 역을 맡아 표정 연기는 물론 마지막 씬 촬영까지 연기력을 뽐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아, 저는 아직까지 화랑을 하면 B가 한성 역을 연기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이제 그 찾아서 이제 보거든요. 이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 조회수 굉장히 높은데 그 모아놓은 거 좀 많이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B는 매력 순위에서 매혹적, 뛰어나다, 화려한 등이 올랐습니다. B가 연기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M2 유튜브 채널에는 MPD 직캠 방탄소년단 B 직캠 온의 무대 2020년 2월 27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 속에서 B는 M카운트다운의 신곡 온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나요? 저요? 봤죠? 당연히 봤죠. B는 이 새로 직캠에서도 빛나는 비주얼을 뽐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를 보는 팬들의 마음을 홀렸으며 지난 2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조회수 100만을 넘으면서 120만 뷰를 돌파해 그의 파급력을 재증명했습니다. 뮤직뱅크에서 선보였던 온 무대에서 B의 직캠 영상은 벌써 500만 회를 넘겼으며 같은 날 뮤직뱅크에서 선보인 블랙스완의 무대 직캠은 2일 오후 11시 기준 300만 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와, 벌써 이렇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직캠 장인 B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 팬들은 아니, 미모 실화? 표정 실화? 강약 조절 실화? 살려주세요. B의 직캠만큼 중독성 강한 걸 아직 찾지 못한 1인,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연기와 파워풀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뒤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또 감동, 매 무대마다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주는 방탄소년단 B, 과연 무대의 장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